역시 기계 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말이죠. 사실 딱 7시에 방송하기로 했는데 시간. 우리는 일찍 왔죠. 일찍 왔는데 기계 죄송합니다. 기계 타. 아니 우리 겨울님도 일찍 왔고. 쯔기야 4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별풍선 잘 보시네요. 기가 막힙니다. 역시 그 와중에 4개를 딱 가졌어요. 요거 처음 봤다고 했는데 4개를 봤어요. LCD 한번 돌려주세요. 네. 우리 겨울님이 오늘 본인 예쁘게 나올지 안 예쁘게 나올지 걱정된다고. 여기 있구나. 그럼 요쪽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제가 노트북은 끄겠습니다. 제가 약간 사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빠 4개 선물, 현이가 4개 선물, 봉봉님 4개 고맙습니다. 그 커버 줄래? 우선 조금 얘기하세요. 신기해. 아유 방송하시는 분이 이런 걸 신기하세요? 저는 이게 캠 이걸로 하니까 얼굴이 약간 되게 밝으스름하게 나오거든요. 아 그런가? 볼트 칠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회의도 합니다. 이제 개인 방송이 아니야. 아, 자 좋아요 좋아요. 자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이쁘시네요. 예. 재미꾼 코리아님, 와 연예인이다. 근데 사실 오늘 그 겨울님 왔는데 사실 지금 의체는 한 거거든요. 네, 오면서 그 개인 방송도 좀 하고 오셨잖아요. 네. 쿤님이 섹시하게 입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비키니 입고 오려고 하다가 가을에 비키니 입고 오네요. 그냥 비키니 입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섹시하게 입는 기준에 따르면 좀 글쎄요. 오늘은 좀 단아하시네. 아 그래요? 저는 워낙 뭐 별의별 여자들 아 예쁘십니다. 예. 아우 심쿵거린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겨울님하고 오늘 또 합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고요. 예. 들어오신 분들 반가워요. 우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인사 좀 할게요. 자 우리 상원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상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LCD 돌려주세요. 우선 고정이니까 우리 또 카메라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네. 오늘 좀 날씨가 원래 폭염이었는데 맞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추워요 이제. 어때요 여성분들 추운데 이렇게 좀 노출 있는 의상 입고 오면 여기도 춥나요? 아 더워요. 땀차.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이 가슴은 따뜻한 법이니까. 우리 또 겨울 진님이 119개 진님은 저기 그 회장님? 아 네. 여기 방에서 오신 분이에요. 옛날에 저희 가로수길에서 마주쳤을 때 넘어오셔가지고 그 부회장님도 손님. 어? 누군데요? 새내기. 새내기? 네. 쿤 새내기? 네 새내기. 닉네임 바꿨죠? 겨울 새내기로? 아 그 작년인가 올해 초에 그 가로수길에서 우리 지나가다 만났을 때. 네. 그때 넘어갔다가 열혈이 돼버리고 와 회장이 됐어요? 미안해 준오빠 마이크 끄고 욕 한번 아 나 진짜 몰랐어.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는 지금도 저희 열혈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 세 분밖에 없어요. 다 지금 전국 각지로 흩어지셔가지고 애조분도 되게 막 열혈 애조의 형이요? 우리 방에도 잊어졌어요. 네, 얼마 전에 떨어지셨는데 미안. 시작부터 부글부글 되는구만. 앞으로 이제 여자들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저희 뭐 우연치 않게 의상이 약간 커플이에요. 그렇네요. 화이트로. 근데 옷을 잘 입으세요 생각보다. 제가요? 궁금한데 잘 입는 거에 조건은 뭐죠? 셔츠 하나 입었는데 잘 입었다뇨? 아 그 제가 방송하면서 왔는데 네. 그 3번 출구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약간 좀 이렇게 후줄근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 쿤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 후줄근해서 잠 줄 알았다고요? 아 근데 되게 옷을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엘포미님이 333개 주셨고요. 우리 경주님 170개, 겨울오비님 100개로 팬클럽까지 17일 진린 17개. 자 우선 한번 신상 털어보죠. 엘포미님 혹시 저희 방 출신입니까? 아니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어에? 아 그러네. 다른 역캠이네. 바로 영 오빠. 그렇지. 오빠. 포미니 오빠. 포미니 오빠. 오빠. 때난다. 겨울오비님. 아 우리 여러분
좋습니다. 오비님이 저분이 이제 그 오비라고 할 때 그 오비의 오비인가요? 아 원래 0510인데 제가 닉네임을 02독이라고 잘못 실수해서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닉을 아예 그냥 바꾸셨어요. Anyway 어찌됐건 오늘 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옷 잘 입었다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시청자분들 지금 1700분 들어오셨는데 처음 들어오시면 시청자분들한테 90도 인사하고 시작하거든요. 오늘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일어날게요. 네. 그 자리에서 누가? 자, 시청자분들 오늘 겨울님과의 방송 정말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명치 인사드릴게요. 보통 배꼽 인사에 배꼽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명치에 손 올리고 명치가 없구나. 명치가 왜 없어요 제가? 여기. 아 여기요? 저기 배잖아요. 이게 애매하네요. 잠깐. 치골이 인사할게요. 치골이 인사. 인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받으세요.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90도 인사드렸더니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오늘 방송한다고 해서 걱정 누구? 우리 오빠. 민건이 오빠? 얘기하면 안 되나? 얘기해봐봐요. 자 우리 또 겨울진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에이 덥다 버원님 100개 팩글까지 감사드립니다. 민건이 오빠 저희 방 한때 예비 열혈이셨죠? 예비 열혈이란 말은 한 30위 40위까지 갔던 분. 아니 20 몇위까지 오셨어요? 아 그러네. 욕한거예요? 우리 히트다이트님 282개 감사드리고요. 774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범BBJJJM님 아세요? 아니 몰라요. BBJJM님 100개 감사드리고 지옥의 문서님 100개 감사드리고 엘포미니도 100강 감사드리고 덥다 더운님 100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와 풍이 찍어요. 저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는 진짜 풍선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진짜 받아서 저는 풍선 받을 때 가슴으로 느낍니다. 정말 말로만 고마워요 오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겨울님도 그런 BJ인가요? 저는 다 리액션 하나하나 하죠. 그래요? 그럼 모든 분들 지금까지 쏴주신 분들에게 가슴으로 감사한다는 어떤 인사 부탁드립니다. 가슴은 어떻게 인사해요? 아니 가슴 진정성 있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진정성 있게 어디가 아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100점 100점. 이게 이제 가식적이라는 거죠. 이게 가식이에요?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하셨나요? 형님들 뭐야 오빠? 이게? 예? 아니 왜요? 두 손 모아. 이게 뭐야? 형아의 형제 비둘기 형님들. 이거는 영정 먹어요. 여자가 여자 의비지가 가슴 만지면 안 돼요. 가슴 만졌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가? 그럴 때는 왜 그러세요? 견갑골 만졌어요. 이러면 저기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농담을 했고요. 오늘 겨울님이 이제 1층에서 만났는데 긴장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떨려요. 진짜 막 줄담배를 피시면서 씨발 오빠 또 어떻게 오나? 장난입니다. 제가 진짜? 반대로 제가 줄담배를 피면 어떡하지 했더니 긴장이 된다. 오늘 어떤 부분이 좀 긴장되세요? 일단은 워낙 대단하신 분이고 그 이 컨텐츠가 제가 처음이었어도 떨렸겠지만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첫 때 반응이 워낙 좋았던 컨텐츠가 맞아요? 네. 아니 오늘 좀 바뀌었습니다. 좀 변형됐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리팬말 오늘 처음 최초 도전입니다. 자 지금은 생방중입니다. 풀이 땡땡땡이고요. 좀 이따 이 풀이 안에 겨울님과 제가 선정을 해서 뭐 풀이 뽀뽀, 풀이 허그, 뭐 풀이 뭐 싸대기, 풀이 뿅망치 이렇게 넣어서 밖에 바보처럼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1인 시위처럼. 그리고 이걸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참여를 받아내느냐. 요거 재밌는 거예요. 꿀잼. 완전 네.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꿀잼. 요거 풀이 땡땡땡. 요거 뒤에 뭐라고 써줄게요. 이거 다른 거 쓰던 거죠? 아니 이거 어디 소품인지 아십니까? 세 바퀴 소품이요. 이거 MBC에서 세 바퀴에 나갔을 때 저 세 바퀴에서 만들어주신 건데 헐. 제가 이거 저 주시면 안 되냐고. 헐, 진짜 헐. 제가 하는 상대모사들이에요. 네. 어쨌든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별망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 코스틱. 포스트잇은 저희가 오늘 안대를 준비를 못했어요. 안대를 급하게 준비를 못했는데 눈 감고 이거 다 절대 붙이는 줄 아니요 자기가 자기 몸에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 이거 눈을 감고
얼굴로 다 떼야 되니까 더 상대방 걸 많이 떼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 눈을 감고. 그 제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제가 눈 감을 테니까 앉은 상태에서 아무데나 본인이 제가 떼기 힘든 곳에 아니 본인의 몸에 붙여요. 아, 제 몸에요? 네, 제가 눈 감을게요. 붙였나요? 아, 이래도 돼요? 아, 붙였나요? 전 진짜 눈 감고 있습니다. 붙였나요? 네. 뗄까요? 어? 이거 사진 방송 아닌가요? 어디다 붙였어요? 아, 사실 여기다 붙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하시는 아니, 사심이라니요. 저, 어쨌든 좀 이따가 포스트잇. 지금 제 입이, 입이 닿았나요? 어디 닿았죠? 입? 어, 몰라. 아니, 근데 어차피 이게 눈 감고 하는 거라서 사심이 아닌 게, 뭐, 예를 들어, 눈 감아보세요. 제가 입술에다 뭘 가져다 댈 테니까 뭔지 맞춰보세요. 눈 절대 뜨시면 안 돼요. 입술에다 가져다 댈 테니까 뭔지 맞춰보세요. 눈 뜨지 마세요. 닿아도 뜨지 마세요. 뭐게요? 뜨지 말고 맞춰봐요. 손등? 눈 뜨세요. 아니, 내 손등이 말보로 라이트야. 어떻게 말보로 라이트? 이거 모른다니까? 형수님 나길래. 네, 지옥 본사님 300회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옥 본사님 300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가 2,500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우선 의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상을 갈아입으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 컨셉이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 최군님의 요청으로 섹시하게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좀 그나마 날씨에도 맞고 딱 붙는 옷을 제가 좀 딱 막 화려한 옷은 좀 안 어울리거든요. 단색이 어울려서 흰 색깔도 그러니까 오늘 되게 그 명절에 고모 만난 듯한 편안함이 느껴져요. 되게 한복 입은 듯한 느낌이 나고 고모요? 어, 고모님들 만나면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좋고 되게 어, 그리고 실물이 훨씬 이쁘세요. 아, 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사진을 꼭 아, 왜 그래요 진짜. 아, 겨울님 이거 제가 언제 이랬어요. 겨울님 인스타그램 가면 이거지. 어, 근데 지금 실물이 훨씬 이쁘세요. 아, 키가 그리고 되게 커요. 키가 어떡해요. 아, 저 방송용 키가 169입니다. 방송용 키가 169? 네. 그럼 실제 키는 179 정도 되시는 그런 얘기. 아, 이게 왜냐면 여성분들이 키가 너무 크면 줄이더라고요. 아니, 보통 10cm 줄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이벤트 갈 텐데요. 이벤트가 아닌 콘텐츠 갈 텐데 아바타 콘텐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콘텐츠 발달했죠? 오늘 드디어 따단 따단 딴단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10개 감사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통화 굉장히 잘 돼요. 신기하다. 음질 되게 좋아요. 근데 오늘 겨울님이 아, 되게 적극적이다. 되게 적극적이라고 느낀 게 본인이 먼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진짜 보통 제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아, 제가 그 이렇게 시키는 거를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솔선수범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막 되게 심한 거 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저랑 만나서 얘기하면서 계속 오빠 저 되게 막 다뤄주세요. 저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그러길래 그래? 그래서 벗으라고 할까? 뭔 소리야? 아, 도대체 어디까지 됐나? 어디까지 돼요? 시키는 거. 네. 아, 저요? 뭐까지 할 수 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뭐. 뭐, 저 엎드려 빠쳐 시켜도 돼요? 아바타로? 혹시 뭐 예를 들면 몸으로 쓰는 건 좀 못해요? 아니면 뭐 이런 건 잘해요? 뭐. 저. 걸그룹 댄스 시켜도 돼요? 아, 저 춤추는 거 원래 많이 해요. 아, 근데 사람들 앞에서 못하지. 에,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좋아, 좋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시청자분들. 자, 이제.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 지났고요. 네, 지금 2,5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 한번 본격적인 콘텐츠로 한번 오늘 방송의 꿀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겨울님의 오늘 어떤 이만한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각오로 함께 하겠다? 아,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래도 진짜 저의 은사님이세요. 방금 항상 얘기하는데 저의 은사님, 저희 막 18분 지분율의 한 30% 정도는 우리 쿤님이십니다. 그 시청자분들의 한 60%는 우리 쿤님 팬분들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셔서 은사씨 그래서 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있는 힘껏 네.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AK 가람님 감사드리고 은사. 야, 내가 아프리카의 은사가 됐구나.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떠나보도록 할 텐데 우선 블루투스를 장착을 하도록 하고 지훈아, 너 핸드폰 꺼내줘. 우리가 댓글 보면 해야 되니까. 자, 우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아니, 없죠. 응? 없죠. 응? 아니, 확실하게. 없어요. 그럼 카메라 보고 얘기해보세요. 남자친구 없다고. 저는 남자친구 없습니다. 라고. 저는 남자친구 없어요. 아니, 제대로. 저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것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왜냐면 이거 남친과 보면 되게 서운하지 않을까? 되게 나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 그냥 그래 없다고 해라고 겉으로는 했지만 대놓고 난 남친과 없어 이러면 좀... 와 되게 진짜 악랄하시다. 아니 없는데 뭐. 아니 없죠. 없으니까. 진짜 없어요. 없으니까. 진짜 없어요. 방송 제목 나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BJ 겨울.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겨울님은 뭐 어장관리 이런 거 안 하세요? 저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듣기로 내년에 그 겨울왕국 시즌2 겨울 어장이 많은 남자들하고 레디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저 연애는 잘 못해요. 연애 횟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횟수는 많지 않아요? 네. 한번 사귀면 오래 가요. 그 누구나 그 교과서 같은 얘긴데 한번 사귀면 오래 가요? 너무 구체적이었는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사귀면 오래 간다. 좋아요. 오케이. 짠 마시고. 오케이. 댓글 보고. 그러면은 제가 블루투스 연결해 드릴 테니까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딱 한 번씩만 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왔다 갔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나가서 좀 오래 할게요. 저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밖에 나와서 댓글 보면 재미없어요. 오히려. 그쵸. 댓글 보면서 하면 그 아바타 아니야. 오늘은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팬말. 맞아요. 네. 자, 우리 경주님도 170개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많이 터지네. 우와. 근데 화질이 진짜 좋다. 와이퍼 샷이죠. 대박. 그 숙이실 때 조심하세요. 근데 옷이 타이트해서 별로 숙여도. 아, 그건 그래요. 머리 진짜 본인 머리예요? 아니요, 붙이는 부분도 있어요. 머리가 층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켜지는 동안 카메라 좀 가까이 오셔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이만한 어떤 가구의 눈빛 아이컨택, 1:1 아이컨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운데? 그거 딱 30초 동안, 네? 아, 저 그거 옛날에 해보고 싶었는데. 뭐요? 그 남자친구 시점. 그래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지훈이가 하는 건데요. 지훈이가 커피 한잔 먹여줘. 겨울님 커피 한잔 먹여줘. 남자친구 시점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먹으면 맛있는 거야? 그냥 먹어. 그냥 먹으라고? 야, 그게 그냥 뭐지? 먹어? 야, 이 새끼야. 그냥 이게 먹어. 뭐야? 그냥 먹으라고. 자, 귀에 귀를 한번 까주시고 제가 꽂아드릴게요. 귀 약간 그런 거 없으세요? 이명이요? 예? 귀 이명? 이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감대. 없어요. 없어요. 안 아프죠? 네. 자, 잠시만요. 자, 지금 나가시고요. 나가셔서 제 거 핸드폰을 들고 나가시면 되고요. 네. 핸드폰에 보이면 안 되니까 전화한 다음에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전화한 상태로 나갈게요. 지금 혹시 패턴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니, 0000. 자, 잠시만요. 네, 그대로 나가주시면 돼요. 나가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겨울님? 네. 좋아요. 적극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막 시킬까? 네, 1층이에요. 네, 저희가 보이는 가로등 밑으로 와주세요. 카메라 이쪽 찍어줘. 막 시켜야 된다고? 네, 겨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화 잘, 소리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왜 안 들려? 잠깐만.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응? 전화 꺼진 건가? 잠깐 다시 해볼게요. 전화가 꺼졌어요. 다시 해볼게요.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어서. 뭐라고? 통화 중이라고? 여보세요?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뭐야? 나랑 통화를 끊고 딴 놈이랑 하는 거야?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었어요. 아이폰 이거 왜 이러지? 왜요? 아니야. 그 핸드폰. 됐어요. 자, 날씨 어때요? 날씨 좋아요. 죄송한데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핸드폰을 좀 가까운 주머니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 블루투스랑? 거기 말고 혹시 위쪽 주머니 없으세요? 아니다. 그냥 바지에 넣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겨울님. 네. 지금은 안 창피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앉았다 이런 전화 또 끊어졌는데? 아씨, 왜 이러지 이거? 블루투스가 너무 뭔가? 이렇게. 이건 눌러 꺼져요? 귀 눌렀죠? 네. 그럼 꺼지는 버튼이에요. 멍청하냐? 멍청하시네. 그 귀 누르시면 꺼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그 새로 산 기술인데. 자, 우선 간단하게. 네. 절대로 저희 쪽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네, 간단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할게요. 간단하게. 앉았다. 일단 한 다섯 번만. 어때요? 괜찮아요. 자, PT 체조 딱 세 번만 갈게요. 세 번만. 좋다 해주세요. 아, 좋다. 그리고 자, 오른쪽 보시고 직진하면 나무 하나 있죠, 가로수. 네. 거기 가로수 말고 그 직진하면 가로등 하나 있죠, 가로등. 네. 가로등에 가서 등 아주머니들 그거 아침에 그 등 부딪히면서 알죠? 그 손바닥 앞뒤로 치면서. 네. 시원하다. 예. 네. 부탁드릴게요. 시원하다. 좋다. 그렇지. 시원하다. 손바닥 앞뒤로. 그렇지. 시원해. 시원하게. 좀 적극적으로. 시원하다. 네, 이쪽으로 더 와주세요. 다시 아까 그쪽으로 와주세요. 저 와주시고. 자, 지금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아주 좋다. 혹시 걸그룹 댄스 치얼업 알아요, 치얼업? 치얼업을 그러면은 저기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춤을 춰주세요. 무반주로요? 네. 본인이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하이라이트 부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Shut up, baby. Shut up, baby. 좀 더 힘을 여자가 줄게만 싶었는데 네가 좋아하게 될 걸. 잘했어요. 잘했고 좀 가까이 와주세요. 네. 네, 가까이 와서 밑에 무제한 만원 이거 쓰러진 거 있죠? 네. 네, 그거 세우세요. 세우시고 두 개 다 세우세요. 착한 일도 해야 되니까. 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몸풀기였고요. 네. 자, 이제부터 시청자분들이 시키는 거 좀 해볼게요. 네. 자, 시청자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거 좀 얘기해 주시면 바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밑에 그 회색 라인 있죠? 더 위쪽으로. 그 반대편. 반대편 그 끝 라인 갔다가 여기 끝 라인으로 섹시 워킹으로 한번 걸어오는 거 할게요. 섹시 워킹. 진짜 섹시하게 고양이로 원, 투, 쓰리 있고 다운. 웃으면 안 돼. 머리 한번 휘날리면서.
좋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시청자분들 시키는 거 한번 가볼게요. 네. 좋아. 자, 시청자분들이 뭐 많이 시키는데 이게 일반 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아저씨 있죠? 왼쪽에 아저씨, 사진 찍는 아저씨. 네. 다가가서 저 혹시 사진 찍으세요? 저도 한 장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죄송하다고요? 아, 사인이? 토토? 유, 토토? 미 원 토토 오케이 예 오케이 야 어이 예 오케이. 아, 네. 오, 아니, 네. 오시고요. 아, 아. 네. 아, 왜, 왜, 뭐. 아, 같이? 같이. 어. 어. 저, 앞으로 다시 바깥으로 나가세요. GS25시 쪽으로 가세요. 예. 네. 예. 네. 그 다음에 왼쪽. 왼쪽으로 한 20m 가세요. 거기서 20m. 20m 가세요. 더. 자, 지훈아 지금부터 뛸 거야. 알고 있어. 자, 겨울님 스톱. 겨울님 뒤로 돌아보시고 50m 정도를 전력 질주로 뛰면서 야 좀비다 좀비다 하면서 미친 좀비처럼 네 뛰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좀비다 하면서 시작. 못하겠지. 돌아와. 실패. 돌아오세요. 좀 쉬운 거 시킬게요. 쉬운 거 시킬게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 메인 스트리트로 돌아오세요. 저희 아무래도 여자가 하기엔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거기 멈추세요. 멈추시고 자 뭐가 있을까. 자, 시청자분들 댓글 한번 볼게요. 시청자분들, 저 겨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자한테 번호 따기 이런 거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번호 따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자꾸 그 일반 시민분들한테 얘기하는 걸로 가고 있어서 저 혹시 겨울님. 요가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아, 네, 필라테스 잠깐 했어요. 아, 예, 오른쪽 그럼 잔디밭에 가서 고양이 자세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아, 거기서 오른쪽, 예, 네, 거기 잔디밭에 누우셔서, 자, 고양이 자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옹! 고양이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시면서, 야옹! 아, 고양이! 잠시만요. 네, 아, 잠시만, 지금 거울 때문에 잠깐만 이쪽으로 또 내려오세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주세요. 이 빛 때문에 반대쪽으로 빛 비치는 것 때문에 반대쪽 그 밑으로 왼쪽 바라보시고 왼쪽 더 그리고 더 오세요. 스톱 저희 쪽으로 좀 저희 쪽으로 3m. 오케이 거기서 고양이 자세 야옹. 거기서 고양이 자세 야옹. 야옹. 아직 그만하세요. 아직 그만하세요. 아, 저 초파리. 아, 내가 초파리다. 돌아오세요. 아. 자, 마지막. 자, 스톱. 자, 겨울님 혹시 하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 특별한 거 없네. 특별한 거 없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간단한 거 하라고. 간단한 거 하라고.
자, 시청자분들이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서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한계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이왕 나간 김에. 네. 드라군 얘기하는데, 아, 근데 여자한테 드라군 시키는 건 조금. 걸그룹 댄스. 걸그룹 댄스 혹시 위아래 좀 가능하신가요? 아, 네. 위아래. 위아래 그 메인 부분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가요? 우리 바라보고. 나뭇잎이 가리네. 오케이, 거기까지. 자, 이쯤에서 마지막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한 입만을 얘기하시는데, 저 오른, 왼쪽에 보시면 분홍색 돗자리 있죠, 여성분. 네. 네. 거기 뭐 드시고 계시나요? 네. 네. 중국 아저씨가 지금 박수 쳐줬나요? 아, 근데 여성분한테 시키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중국 아저씨한테 가서 핸드폰 그 비디오 되냐고 물어보시고 Do you like K-pop 한 다음에 아저씨한테 1:1 직관 직캠 시켜드리세요. 아 스톱 노 쏘리 자, 시청자분들이 노노노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겨울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겨울님 나간 지 10분 넘었고요. 시청자분들 더 하고 싶은 거 얘기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시키고 좀 밖에 날씨도 좀 춥기 때문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입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입은 그러면 돗자리 가서 한입만 부탁드릴게요. 돗자리 가서 마지막 미션입니다. 저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데 한입만 주시면 안 돼요. 야, 일반 여성분 얼굴 잘 안 나오게 해줘. 분홍색 돗자리. 뭐 말을 안 해? 한입만 줘. 우와, 되게 착하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그리고 앞에 강아지 있죠? 쓰다듬어 주세요. 만져도 돼요? 물어본 다음에 쓰다듬어 주세요. 그 다음에 개 주인한테 고양이 몇 살이에요? 물어봐요. 고양이 몇 살이에요? 네. 고양이 아니에요?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강아지한테 야옹 해보세요. 야옹 야옹 야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돌아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겨울님이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야, 수고하셨습니다. 오, 귀여워. 자, 저희 밖으로 나가는 컨텐츠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우선 1절 1부는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겨울님 오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와, 오늘 저희 준비한 거 프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프리 콘텐츠 프리 싸대기 프리 뿅망치 있기 때문에 저요? 아, 저 여러분들 저 겨울님 오늘 그 게스트인데 제가 나가면 뭐합니까? 겨울님 분량 채워드려야죠. 저 나가라고요? 나도 나가라고? 그래요? 너도 나가. 겨울님 올라오면 얘기해. 네. 겨울님 잡아줘. 와. 좋았어. 와, 진짜 잘하네. 와, 진짜 잘하네. 블루투스. 어? 아, 아닙니다. 야, 시청자분들, 애조님 117개 감사합니다. 와, 666개 누구야? 애조님 666개. 집 나갔던 애조님이 돌아왔습니다. 아, 대박. 와, 잘했어. 안 힘들었어요? 지금 순차에 1717개? 무시한데요? 1717개요? 에? 누가? 우리 덥다더우님 100개 감사드리고 1717개 누구? 애조님이? 대박.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가 나가야겠다 이거.
1717개? 아. 와, 대박. 자, 나갔다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우선 소감 한마디. 재밌어요. 어? 아, 재밌어요. 아, 진짜? 네. 이렇게 막 이거 부끄러워하는 거가 좋아요. 뭐가 제일 창피했어요? 냠. 냠. 오늘 잘하네. 아, 진짜요? 커피 한잔 하시고. 오, 오, 오. 야, 우리 또 덥다 더워님 많이 써주셨고요. 와,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와, 많이 오.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4,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갑시다. 좀 얘기를 하다가. 아, 근데 잘하네. 춤도 잘 추고. 아, 반응을 모르니까, 시청자분들 반응을 모르니까. 아,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야, 우리 겨울님은 어땠나요? 카메라 너무 높아. 나 얼굴 대가리 잘려도 되니까 겨울님 해줘. 자, 오늘 겨울님 어땠나요? 예. 너 나가래. 나 나갈게. 나가는데. 겨울님 어땠어? 어, 봐봐. 웃겼어. 겨울님한테 감사드림. 오. 자전거 오빠님. 와, 우리 겨울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게 누구야? 겨울강민님.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덥다 더운이 11개 고맙고요. 와, 오비님도 100개. 고맙습니다. 아, 와, 우리 누구야 또? 지인님 또 100개. 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시키는 거는 잘 못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아, 근데 인간적으로 나는 기왕 할 거면 재밌게 하자고. 드라곤 이런 거 재미없다고. 저번에 했잖아, 드라곤. 드라곤 재미없고 몸으로 하는 거 재미없다고, 나는. 나는 뭔가 드립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 드립이요? 나 나가요? 좋아요, 시청자. 오케이, 나 나갈 테니까 내가 전화할게요. 전화 한번 받아주시고 스피커폰으로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소리 들리게. 아, 네. 애조님이 나가라고요? 빨리 나가래. 아이고, 아이고. 아, 요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우리끼리 놀자. 지난번 겨울기 고맙습니다. 추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아주 더럽다고. 아, 팬클 감사합니다. 전화 받지 말까? 전화 받지 말까요? 마니카님 안녕하세요. 허! 진오빠 666개! 대박. 여보세요? 아, 음악 잘 듣겠습니다, 형님. 여보세요? 네, 맞아, DJ. 저 지금 근데 형님 방송 중이에요. 아, 방송 중이에요? 예, 어디서 카메라가 저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예, 저를 찍고 있어서 아바타인데, 성우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카메라 보고 손 한 번만. 카메라 어디 있는데? 저기, 혼자 저 생방이에요. 노래! 예! 아, 헐, 노브레인. 네, 형님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와, 대박. 아자, 안녕. 반갑습니다. 헐, 대박. 뭘 대박? 헐, 노브데이님이세요? 야, 어떤 얘기 해봐야겠어. 아, 지금 빨리 노브데이님한테 가셔서 사인해달라고 해주세요. 아이, 그거는 또, 에, 또. 제 팬이라고. 아, 방금 또 다시 가가지고. 아, 비 온다, 비 온다. 빨리 가셔서. 아, 제가 사실 팬이었는데. 비와. 가셨어. 카메라 못 잡아. 가셨어. 네, 자, 근데 비 와요? 지금 비 와. 빨리 시켜야 돼. 나 지금 쏟아지면 또 들어가야 돼, 이거. 헐. 비인데요. 자, 아까 저한테 시키셨던 좀비런 있잖아요.
그거 제가 했던 자리로 가셔가지고 이게 좀비런이다. 좀비런? 네. 좀비 못하겠어. 쪽팔려. 좀비 못하겠어. 아 좀비 못하겠어. 딴 거. 나 좀비 못하겠어. 아 왜요? 저 아, 좀비 못하겠어. 겨우나 이게 좀비런이다. 저한테 이제. 아 좀비 못하겠어. 딴 거. 아 딴 거.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달라고 지금. 아 그래? 네. 아 좀비 못할 것 같은데. 아 좀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팔을 잘 풀어. 찍고 있어. 잘 찍혀요 지금? 네네. 아, 지금 이거 뽑힐 것 같은데. 아, 이거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어요. 아, 딴 거 시켜주십시오. 아, 진짜 죄송합니다. 딴 거, 죄송합니다. 딴 거. 아. 잠시만요. 아, 진짜 죄송. 왼쪽으로 한번 움직여줄까요? 왼쪽으로요? 네, 햇빛 때문에. 아, 햇빛 때문에 왼쪽으로 조금 일단 가주세요. 아. 네. 네? 네. 아, 근데 드라군은 안 돼. 드라군. 아, 드라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어떤 거 하지? 시청자분들이 시키는 건 근데 다들 조금 네. 좀 그럴 수도 있어. 시청자분들은 좀 이상한 거 시킬 수도 있어. 우산 쓰신 분이 혹시 주변에 없나요? 우산 쓴 사람이요? 네. 지금 잠시만요. 지금은 없네. 아, 없어요. 아, 지금은 없어? 다른 거 어떤 거 하지? 일단 간단하게 그러면 람보 합시다. 람보? 나는 람보다 두두두두두 이거 있죠? 그 뒤로 오셔서 아까 그 중국분 있죠? 누구분? 네. 누구분? 중국분이요, 중국분. 중국분한테? 네. 아, 나는 람보다를 하라고? 네. 그 앞에서 바로